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포장 식재료 판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등에서 반찬까지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변하고 있는 유통과 풍경을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소포장 식품이 눈길을 끄는 대형마트 식재료 코너. 특히 2인분으로 출시된 된장찌개 세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2인 용량에 맞춘 두부 한 모와 양파, 감자, 대파 등의 식재료가 손질된 상태로 담겨 있습니다. 긴 조리 시간과 비싼 식재료 값이 부담인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양만큼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음식 버리지 않고 그때그때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장점 같아요. 동네 반찬 판매점도 소포장 열풍이 뜨겁습니다. 가정식 반찬을 손바닥만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데 많게는 하루 50여 명에 달하는 손님의 식탁을 책임집니다. 조리가 간단한 나물류에서 손이 많이 가는 장조림에 이르기까지 20가지 남짓한 반찬들을 입맛대로 골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수요에 맞춰 전과 나물 등 차례 음식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이라든지 아니면 나물 세트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돼지 갈비찜이라든지 그런 특식 종류들도 선 주문 받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을 차리시는 양 정도로만 주문해가지고 주문하시는 부분들이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거주형태 변화와 식재료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식재료 소비 유형이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네네.